이곳이 어딘지는 다들 아시겠죠? 네, 저는 지금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분들을 기리기 위한 제주 4.3 평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제주 4.3 평화공원이 있는 이 봉계동은 제주 4.3 사건 당시 굉장한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곳의 유적지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잊혀지고 가려져 있는 그런 4.3 사건의 유적지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도와줄 두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주 다크투어 양성주 대표님과 김잔디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너무 좋은 일 하세요. 예. 지금 제주 4.3 평화공원에 나와 있어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꼭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싶다라고 네. 하셨어요. 이곳의 의미를 좀 이렇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돌담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뭐 멋있게 보이는 공간이지만 사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공간입니다. 1949년 1월 6일 날 투어 때 쫓기던 그 모녀가 하얀 눈밭에서 이 같이 사망이 된 저런 모습의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이 바닥에 하얗게 이렇게 깔고 발견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이 자랑 자랑 왕이 자랑 자랑 왕이 자랑 자랑 왕이 자랑 자랑 아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하얀 이 배경이 눈밭이라는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아 금방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아 저도 이렇게 지인들과 이렇게 한번 와서 여기는 꼭 제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계동은 4.3 당시 큰 피해가 있었던 마을이면서 4.3 이후 최초의 재건 마을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4.3 평화공원이 조성되어 4.3의 역사를 기억하고 추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곳 외에 다른 유적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육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일반 저희 기행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첫 방문지로 이 평화기념관이나 평화공원을 오십니다. 근데 막상 여기 오면서 이 동네에 있는 다른 유적지들은 알거나 찾아가지 않는 것들을 많이 이제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4.3 역사가 숨어 있고 그 유적지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말고 허투말 필요 없습니다. 가봐야죠. 그럼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네. 알려지지 않은 4.3 유적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어디일까요? 더미를 넘어가야지만 굴로 가는 입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네, 저희가 처음에 답사 왔을 때는 네. 이것도 원래 굴 입구를 다 막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래도 일부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 여전히 좀 위험하고 접근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이게 가는 길이구나. 네, 네.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많이 조심해야 돼요? 네. 어머. 조심하세요. 굉장히 고지대고, 네. 입기도 있고, 나무도 이렇게 굉장히 다 잘라져서 네. 다니기가 힘드네요. 어머, 조심하세요. 근데 여기를 누가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천연 자연 동굴인 고냉이 술괴, 마을을 불태우기 전까지 봉계리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어주었던 곳이랍니다. 용암 동굴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곳으로. 지금은 세계유산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굴 하면 항상 이제 비참한 생활을 한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피해 살았던 분의 얘기를 굴에 대한 기억을 들으면 자기를 품어준 공간으로 기억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참혹한 현장에서 추운 겨울에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굴의 보존을 위해 철문으로 진입을 막아둔 이곳. 하지만 이대로 4.3의 흔적도 지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곳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유지하고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여기는 그래도 안내판이라도 있어서 여기에 굴이 있다라는 걸 이 근처에 오면 알 수는 있는데 좀 아쉬운 건 이 안내판에 이제 저희가 이 당시 4.3 때 은신처였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없고 이 자연유산의 그 소중한 이유 이런 것들만 지금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안내판 세우는 거 좀 4.3의 역사도 충분히 좀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오실 때 느꼈지만 이제 지금 폐기물 같은 게 적재되어 있어서 정말 아는 사람의 안내가 아니고서는 여기 오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쉽게 여기 접근할 수 있게끔 오는 길에도 좀 간단한 안내라든지 아니면 여기 쓰레기 적재물이라도 좀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좀 치워서 안전하게 와서 이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저 위 부분이 다 사유지다 보니까 관리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오는데도 여기 오니까 이렇게 그 표지판이 보이고 이렇게 철문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이런 뭔가 가꾼 듯한 모습은 보이긴 하지만 올라오면서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안내문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 네네 대부분이 그 유적지가 사유지 안에 있다 보니까. 임의대로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어떤 설치를 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서 이런 분들이 사회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협의해서 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제주 4.3은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져 제주의 아픔이 무고한 죽음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고랭이 술개를 뒤로하고 찾아간 또 다른 4.3 유적지. 이곳은 동해천 마을의 추모 공간인 동해천 4.3 희생자 위령비입니다. 아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 동해천 마을에 그 희생되신 분 명단을 이제 위령비에 이제 새겨놓고 매년 4월 2일 날 그 여기에서 위령제를 지내거든요. 올해도 아마 11시에 위령제 지낼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잘 돼 있고 사삼 관련된 곳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솔직히. 네. 여기도 이 공간을 설명하는 따로 안내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 보면 이제 확인이 되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옆에 바로 절이 있지만 절의 시설의 일부인 것처럼 약간 맞아요. 착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기에 그만의 추모 공간이다라는 특성을 좀 강조하기 위한 간단한 안내판이나 표시들이 좀 있으면 오시는 분들이 좀 그 의미를 더 새기는데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있고 합니다. 잘 안 보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최소한의 안내문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매년 위령제가 펼쳐지고 있는 동해천 4.3 희생자 위령비.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72명의 이름이 각 명비에 새겨져 있는데요. 걸림문에도 희생자 명단에도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더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석구악계인데요. 괴는 제주어로 동굴이라는 뜻인데 이 근처에 동굴이 있을 만한 곳이 안 보이더라고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주도에 어느 마을이나 가면 있을 법한 팽나무에 왔는데 유적지를 못 찾겠어요. 보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왜 저렇게 해놨을까요? 일단은 너무 안타깝게도 아무래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곳이다 보니까 4.3 이후에 마을 분들이 그 두 곳에 있는 입구를 모두 시멘트로 발라서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쪽 입구는 아예 저희가 위치를 확인을 못했고 요 폭랑 아래 있는 시멘트 발라진 곳만 저희가 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요즘 왜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놨을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전 분들이 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직접 그 주민들이 여기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것도 이제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통이었고 또 그 당시에 4.3 때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연좌제 고통에 시달렸잖아요. 근데 그런 이름 자체가 그때 거론되는 것들을 주민들이 꺼려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봉해버리고 그 기억을 이제 묻어버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이게 직접 들으니까 이렇게 막아놓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잊혀진다는 것은 결국 사라져버리는 것이겠죠. 보존하고 기록하며 우리의 역사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더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속상하고 앞으로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앞으로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애써주세요. 네.